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카레이서 한 분을 연결합니다. 지난 주말에 유러피안 F3 오픈 윈터 시리즈 대회가 열렸는데요. 데뷔전인데도 불구하고 종합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이력이 상당히 독특해요. 서울대 기계공학과 출신의 소위 엄친아입니다. 물론 이번 대회에서는 공부와 전혀 상관없이 순전히 카레이싱 성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에밀리오 데 벨로타 팀 소속 카레이서입니다. 임채원 선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임채원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스페인에 있는 거죠? 예, 예.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에 거주하고 있고요. 예. 그 시리즈에 출전하기 위해서 계속 살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카레이싱이라고 하면은 뭐 F1 대회는 자주 들어봤는데 임 선수가 이번에 4등을 한 대회는 F3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 이제 뭐 권투에도 어떤 체급별로 이제 나누듯이 예. 저는 그 포뮬러 1의 아래 단계인 포뮬러 3라는 곳에 지금 현재 출전 중에 있습니다. F1 대회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체급 최고의 네, 선수들이 모인 대회라면은 이제 그 아래급이 F3.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F3도 상당한 수준의 선수들이 모이는 거고 우리나라 네. 선수들은 없다면서요, 거기. 예, 네, 전혀 뭐 없고요. F1은 당연히 없고. F1은 예. 당연히 없습니다. 예. 이게 돈도 많이 든다면서요. 뭐 이제 F3 정도 되면 굉장히 뭐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네. 어느 정도나 어느 정도나 들길래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수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폰서가 없이는 개인이 감당이 굉장히 힘든 현실에 있습니다. 수억 원. 그러면 우리 임채원 선수는 어디서 저 스폰서 협찬을 지원을 좀 받으면서 뛰는 건가요? 아니요, 현재 전혀 그러지 못했고요. 이제 올해 처음으로 F3에 올라왔는데 뭐 지금까지는 저희 아버지와 어떻게 보면 그냥 한 팀이 돼서 모든 걸 걸고 저희 아버지와 지금 모터스포츠에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하네요. 저는 지금 들으면서 누구 생각났냐면 김연아 선수 생각났어요. 김연아 네. 선수가 지금은 세계적인 뭐 피겨의 여왕이고 여러 기업에서 네. 협찬 못 해줘서 안달이지만 그 단계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머니 손잡고 혈혈 단신으로 네. 자기 돈 들여가면서 훈련하고 뛰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버지가 유일한 백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아버님이 돈이 많이 많으신가 봐요. 아유, 뭐 저희 아버지도 뭐 돈도 땡겨 쓰시고 땡겨 쓰시고 뭐 거의 저한테 모든 걸 바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어떤 한 분야에 어떻게 보면 도전을 정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불모지의 개척자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 카레이싱계의 혜성처럼 나타난 카레이서입니다. 임채원 선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임 선수가 더 화제인 이유는 공대 출신이에요. 예, 맞습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카레이싱 특기생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예, 들어가고 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부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서울 공대의 예. 평범한 코스라면 학교 졸업하고 대기업 입사해서 편하게 생활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카레이서가 되셨어요? 아, 그 원래 어렸을 때 꿈이 그 축구 선수였는데 저희 부모님이 엄청 반대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 어린 나이에도 전 스스로가 재능이 운동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네, 우연히 모터스포츠를 접하게 되고 아, 그럼 저기에 한번 모든 걸 걸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대학교 몇 학년 때? 2학년 때. 2학년 때. 네, 취미로 시작을 했었고요. 아니 그러면 예. 축구 선수 하겠다고 할 때도 반대했던 그 아버님이 예예. 카레이싱을 대학 잘 다니다가 갑자기 하겠다고 예예. 했을 때 반대 안 하셨어요? 아, 이제 반대라기보다 아무래도 국내에는 모터스포츠가 전혀 뭐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셔서 하신 것 같아요. 잘 모르셔서. 이게 뭔지 잘 모르셔서. 예, 네, 지금은 뭐, 야, 진짜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절대 못했다라고 말씀을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래요. 잘 아들도 잘 네. 모르고 아버지도 잘 몰라서 일단 재밌어서 네. 시작했는데 일이 커졌네요. 뭐 정말 일본 넘어가서 알았어요. 이 모토 스포츠가 얼마나 대단한 세계라는 거를. 일본으로는 어떻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5년 동안. 이제 한국에서 2년 정도 하다가요. 예. 이제 일본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모토 스포츠의 어떤 선진국인 일본으로 가서 이제 엄청 깨지고 예.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무시도 당했어요? 아유 그럼요. 뭐 항상 뭐 사고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코스아웃 해가지고 어디 맨날 어디 이상한 데가 있고 그랬었는데 같은 팀에서조차도 3-3-5 모여가지고 막 그거를 막 자기들끼리 수건수건. 정말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구경하면서 재밌어하고 좀 조롱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뭐 예. 그런 거죠. 근데 저만 믿고 한 것 같아요. 가능성은 저만 알고 있잖아요. 그 조롱했던, 멸시했던 일본 선수들이 지금 임채원 선수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아,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마지막에는 확 올라갔거든요. 아. 상위권까지 뭐 우승을 한 적도 있고. 일본에서 유명해졌군요, 그러니까. 아유, 엄청 유명해졌어요. 엄청 유명해졌어요. 하도 사보를 많이 쳐가지고. 처음엔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다가. 예. 나중에 이제 잘하니까. 아. 오히려 이제 저한테 악수도 해주시고 어. 열심히 하라고 나중에는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해서 네, 결국은 예. 일본에서 우승까지 하고 유럽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 예. 임채원 선수 카레이싱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뭐가 매력입니까? 일단 스스로의 한계를 매일매일 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도전 그런 거에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예. 또 그 당연히 카레이시 하면 그 스피드죠. 스피드, 네, 속도. 정말 빠른 스피드로 코너링을 돌아나가는 그 느낌이 굉장히 마약과도 마약. 같은 정도로 굉장히 예. 시속이 예. 얼마나 나와요? 그게 최고 시속으로 달릴 때, 속도로 달릴 때는? 최고 시속은 이제 서킷마다 다른데요. 뭐 고속 서킷에 가게 되면 뭐 270 정도까지도 나오고요. 그때 기분은 어떤가요? 270으로 달릴 때 기분은? 외줄 타기 장인이 외줄을 타는 어떤 그 느낌으로 코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좀 위험하진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이거 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큰 위험은 없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그 매력에 이끌려서 포기하지 않고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임채원 네. 선수 아, 빨리 네. 유명해지고 F1도 나가서 아버지한테 효도도 해야겠어요, 임채원 선수. 아, 그럼요. 다 갚아야죠. 지금 저 멀리 한국에 있는 아버님한테 한 말씀 하시죠. 아, 정말 아버지가 저한테 모든 걸 바치신 만큼 저도 모든 걸 다 바쳐서 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마무리. 예,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걸 또 안 하면 우리가 서운해요. 임채원 선수. 잘 못하는 편이라, 예. 아, F1계의 김연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끈기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예. 같아요. 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채원이란 이름을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F3 대회에서 4등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 임채원 선수 만났습니다.